그 상태에는 정말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마치 내 두뇌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리고 기분도 좋은 거죠. 처음에는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인데 성공을 했고 그거를 수백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나 명백해요. 예. 잠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잠잘 때요?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생각하는 시간의 문제다. 시간을 1분을 주고 뭐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거의 못 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10분에 얻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1시간, 10시간, 일주일 이제 생각하는 시간의 문제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3프로TV 인문학 스페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몰입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오늘 몰입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몰입에 대해서는 뭐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황농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황농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 몰입이라는 책을 쓰셔서 어마어마하게 또 히트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쳤어요. 네, 예, 예,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쇄 정도 아마 찍어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책도 몰입해서 엄청 파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도 이제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몰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네네네. 뭐 이렇게 푹 빠지는 걸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몰입하면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 그냥 몰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뭔가 또 교수님이 생각하신 또 다른 의미의 몰입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아, 원래 이제 몰입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독서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영화를 네.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런 게 몰입이죠. 네. 그런데 이 현상을 몰입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학문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분이 이제 미국의 칙센미하이 교수란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작년 10월에 심장마비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몰입을 이론화를 시켰어요. 이분은 몰입을 플로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플로우? 네. 그러니까 FLOW, 그러니까 흐르다라는 건데 네. 그 몰입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뭐 이제 그렇더라. 아. 그런 거죠. 자기가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네네네. 몸에서 알아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분이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3요소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아, 그러면 몰입은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몰입이 보통은 되죠. 근데 제가 네. 하는 거는 몰입을 하는 거에 가깝고요. 아, 의지를 갖고? 예, 저는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네. 먼저 이제 칙센미하이 교수님이 한 몰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제 몰입을 소개를 알겠습니다. 좋을 것 네. 같아서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빠르고, 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도전과 내 능력 사이에 밸런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몰입이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몰입의 3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몰입을 경험했냐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느냐를 고민하다가 내가 가진 능력을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능력을 풀 가동해야 된다. 네. 네. 뭐 이렇게 내 삶을 불태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내 두뇌를 1초도 쉬지 않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동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연구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 상태에는 정말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마치 내 두뇌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리고 기분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두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의 두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두뇌를 쓰는 법을 알았으니까. 네. 내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제 두뇌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 분야에 난제에 도전을 했어요. 뭐 네.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 네. 그래서 그런 난제들이 이런 몰입 상태에서 불과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칙세미아이 교수의 몰입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칙세미아이 교수에 의하면 피드백이 빨라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 피드백이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이 느리고, 네. 도전하고 제 실력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에 비해서 도전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칙세미아이 교수 몰입 이론에 의하면 이제 몰입이 안 되는 조건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더니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이 잘 안 되는 거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될 공부, 뭐 업무 이런 거는 칙세미아이 교수의 몰입 조건을 잘 만족을 못 하거든요. 네, 네. 피드백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건 빠른데, 네. 영화 같은 것도 피드백이 빠른 편인데, 보통 내가 해야 될 공부나 업무는 피드백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점은 그 고도의 몰입 상태를 보통은 오래 지속을 못하죠. 네. 그 뭐 몇십 분, 기껏해야 몇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며칠, 몇 주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도의 몰입 상태를 저는 원하는 만큼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네네. 그런 점에서 칙세미아이 교수의 몰입하고 다르죠. 아, 그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양자 역학에 몰입한다 치죠. 네네네. 아무리 제 머리로 생각해도 네네. 아예 이제 시작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몰입을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같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저희 분의 난제를 해결할 때 그 몰입하는 과정을 보면 네. 일단 몰입을 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럼 이제 그게 아이디어로 나와요. 내가 아. 지금 어떤 지식을 몰라서 진전이 없다. 그게 아이디어로 나오면 이제 적죠, 그거를. 네. 그다음에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데 이건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 중에 그 내가 모르는 지식이 네. 내가 어떤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전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몰입하다가 빠져나와서 네. 그 지식을 또 채우죠. 그거를 읽고 또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또 몰입하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되풀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네. 그 몰입이라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좀 감은 오는데 네네네. 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 찾아서 빨리 다시 채우고 다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 반복이 몰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은 그렇습니다. 예. 아, 또 다른 몰입들도 뭐 공부에 몰입하는 거 이제 공부에 몰입하는 거는 대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대상이.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몰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네. 하나를 가지고 네. 어떤 난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몰입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내가 공부에 몰입하고 싶 수험생이다. 뭐 아니면 내가 뭐 피아노를 친다. 뭐 골프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 대상이 좀 넓은 게 있고 대상이 좁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어떤 대상이든 혹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네. 계속 바뀌는 게 있죠. 아. 공부를 할 때는 이 페이지를 공부했으면 그다음 페이지가 있고 네, 네, 그다음 네, 페이지가 네. 있고 바뀌잖아요. 네. 공부 자체 이제 그때는 몰입이 돼 있어야죠. 이게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5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집중돼서 열심히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몰입의 시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면 몰입의 시간도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처음에 몰입도가 낮을 때는 네.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 네.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잡념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네. 이제 그 잡념만 들어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네. 나는 안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잡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면 다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려다가 거기에 진전 하나도 없고 잡념이 들어와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간 낭비만 하고 헛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군요. 네. 근데 그 단계를 계속 넘었으면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죠. 네. 거기서 혹시, 엄청난 네.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누구나 가능합니까? 아니면 혹시 그것도 약간 타고나서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몰입하게 되는데 누구는 그냥 그 집중을 왜냐면 저는 잘 몰입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느낌에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데 네. 이제 그 몰입을 잘하도록 어릴 때 훈련 자신도 모르게 그 훈련이 아.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뭐랑 아주 비슷하냐면 네. 어린 애들이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수학 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설을 보고 배우는 애들이 있죠. 물어봐서. 네, 네. 그죠? 그렇게 배우는 애들은 몰입을 잘 못해요. 아. 예. 네, 근데 거기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풀릴 것 같고 앞이 깜깜한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10분 만에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어떤 거는 10분이 지나도 안 풀리고 20분이 지나도 안 풀려요. 근데도 계속 생각하면 30분 만에 답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게 1시간 만에 나오기도 하고 10시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며칠 있다 나오기도 하고 며칠 후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네. 공부한 애들은 한결같이 몰입을 잘하고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몰입의 일종의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더 그런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까? 좀 그게 이제 타고난? 교육이죠. 교육. 아, 교육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왜냐면 그게 애들이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면은 네. 그 굉장히 괴로운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조급하게 풀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풀지 말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느긋하게 네, 네.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느긋하게 네. 생각해라 쉬는 듯이. 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항상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요즘 뭐 젊은 분들 많이 보면서 좀 사고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게 이제 네. 저는 SNS라든지 뭐 이런 게 워낙 인터넷이라든지 네. 이게 워낙 이제 많이 보급되니까 그래 겠거니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쩌면 그 입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기도 하네요. 예, 물론 휴대폰이 네.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거는 물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까지 해요. 네네네. 예, 예. 자, 그럼 이제 몰입을 해서 또 아주 길게 사고하는, 길게 고민하는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이제 저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어떤 뭐 루틴이라든지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튼 조금 네네. 더 우리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몰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몰입하고 아주 비슷한 게 네. 그 우리 불교가 조계종이에요. 네.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 방법이 간화선이라고 있습니다. 간화선. 그러니까 화두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 간화선은 이렇게 화두가 주어지면 화두만 생각해요. 아.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몇 날 며칠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3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결제 법화가 나와요. 화두가 나오면 한 2천여 명 되는 스님들이 3개월 동안 그 화두 하나만 생각을 해요. 뭐 하한 거 동한 거 뭐 이런 걸로. 맞습니다. 예, 예. 하한 거 동한 거. 예, 네. 예.
제가 하는 몰입이 그거랑 너무나 유사해요. 아.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네네네.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분들은 생각 그게 가나선입니다. 몇 개월 동안. 아, 그분들은 네.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가능하다. 네. 몇천 명의 스님들이 늘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런 레벨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저는 10분 만에 풀리는 이제 수학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뭐 하나 더하기 두 개가 하는 애한테 뭐 열 개가 넘어가는 걸 뭐 23개 더하기 7개를 네. 이제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얘한테 풀 때까지. 예, 예. 걔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얘가, 하겠죠. 예. 그러면 못해 엄마 뭐 이렇게 이랬죠. 예. 근데 이제 편하게 얘는 가나선을 하는 거라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가나선을 하는데 10분 만에 풀리는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게까지 안 참아도 되는 거죠. 10분 동안 네. 해서 딱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약간 기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안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0분 막 얘가 견딜 수 있는 건 10분인데 30분이 지났어. 네. 이럴 땐 도와줘서 조정하는 게 좋죠. 아. 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10분이 한계인데 지금 20분이 지났고 30분이 지났어. 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실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도와주는 게 좋죠. 아. 그래서 이제 한 10분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10분이면 재밌어 할 텐데 그게 20분, 30분 만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10분 만에 풀리는 이제 가나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네. 그렇게 차분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급하게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편하게 앉아서 하다가 10분 만에 풀리는 화두를 이제 든 거죠. 그거를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10개, 20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난이도가 조정이 안 돼서 어떤 거는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기도 해요. 네. 그중에 가끔. 근데 그것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분까지 생각했던 애는 10분이 한계였던 애는 20분이 되면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풀리는 거죠. 또 20분이 한계 그러면 이제 얘가 한계가 20분으로 늘어나요. 네. 그러다가 또 20분 문제 쭉 하다가 얘가 또 30분까지 안 풀리면 또 네. 이거는 안 풀린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해다 보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그게 1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늘어나서 뭐 3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동기부여를 예를 들어 게임 시켜줄게 혹은 뭐 TV 보여줄게 이런 걸로 하는 거는 혹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 할 때 좀 그렇게 했어요. 애가 워낙 안 하니까 네. 이제 그 큰 애는 뭐 착실하게 다 했는데 둘째는 굉장히 힘들어서 네. 그때 이제 그걸 내가 하라는 양의 만큼을 하면 뭐 게임을 한 시간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나쁘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진짜 왜냐면 이제 애한테 뭔가 일단은 뭐 좀 보상을 좀 줘야 애도 뭔가 동기가 생길 텐데. 그렇게 하면 애가 예. 빨리 끝나고 게임을 하려고 맞아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자체의 즐거움을 자꾸 경험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약간 고민이 자체 즐거움을 알면 좋은데 애가 그때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그러면 게임이나 혹은 뭐 TV나 뭐 이런 걸로 애가 현재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를 조금 줌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그 몰입에 대한 즐거움을 어쨌든 이제 뭐 고민 열심히 이제 하면서 몰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네네. 빨리 나 게임해야 된다 이 생각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주는 게 낫나 약간 고민이 있는데 그걸 계속 주시면 애가 네. 거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재미는 우리 뇌가 쉽게 발달이 돼요. 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몰입의 재미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재미의 길을 자꾸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네. 계속 하면 네. 나중에는 이것도 분명히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혹시 몰입에도 좀 강도가 강한 몰입이랑 약한 몰입이 있습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난제를 할 때 이제 스님들의 가나선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걸 저는 강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몰입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예, 예. 1초도 쉬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슬로우 싱킹, 쉬는 듯이, 명상하듯이 하는 거니까 네.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네. 이게 목도 이제 뒤로 기대고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졸리면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네. 졸려요. 그러면 선잠을 잤다가 또 생각하고 이러고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한 몰입하는 거를 약간 소개를 하면 네.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할 때요. 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면. 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뭐 나올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무 진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 진전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아무 진전이 없고 네. 잡념이 들어와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다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아, 잡념 오는구나. 왜냐면 잡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몰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리면 이제 잡념을 쫓으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 없이 그 네. 문제를 생각하면 잡념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밤에 잘 때 생각했던 게 똑같아. 하나의 진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루한데 네.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제를 해결한 이제 내 머리를 그 과정이 이제 내 두뇌를 네.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때 휴대폰이나 이런 거 다 꺼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놓지는 않지만 네. 이제 다 이렇게 저걸 무음으로 다 해놓고 뭐 다 이렇게 하죠. 네. 방해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관련. 근데 이게 비활성화는 빨리 돼요. 네네. 그러니까 비활성화 속도보다 활성화시키는 속도가 더 커야 몰입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미끄러지는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조금만 헛디디면 금방 쉬면 내려가요. 쉬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다. 근데 진전이 없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네. 생각을 하면 이제 하루가 저녁 때가 되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내 경쟁자들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나는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를 힘든게 만드는 네. 게 뭐냐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어요. 네. 날고 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인데 내 능력은 그분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한다. 내가 이거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몰입했다가는 해결도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지금 피 같은 시간을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다. 네.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몰입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려면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푸느냐 못 푸느냐 결과에 과정에 집착을 해야 돼요. 몰입도를 올리려면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어쩌면 해결 못할지도 모른다. 평생을 노력해도 어쩌면 뭐 한 40% 정도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문제는 60%는 남들이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불태울 거다.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루가 가요. 그러고 하루가 가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죠. 네. 이걸 경험을 안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반복해서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정말 긍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 네. 문제를 풀려고. 근데
아무 진전이 없고 잡념만 뭐 하루에 대부분 잡념이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노력이 어디로 갔을까요? 별 소용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네. 헛수고라고 생각을 네, 예, 예. 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네. 우리 뇌는 이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얘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를 바꿔놓는데 예. 저는 그거를 이제 몰입도라고 그러는데 네. 뇌세포를 이걸 풀 수 있는 뇌세포를 이제 한 30% 정도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요. 아. 그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풀진 못했지만 네. 결과는 풀지는 못했지만 몰입도가 30%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아, 내가 기초 체력을 좀 쌓아 놨군요. 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으면 그러니까 발버둥을 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해. 네네네. 이게 며칠 걸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음 편하게 최대한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네네네. 지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건 뇌세포 활성화가 30% 된다는 거. 네. 그게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모르고 다 헛수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또 발버둥을 치면 60, 70%가 올라가요. 아. 그 다음날은 첫날보다는 잡념이 덜 들어와요. 아. 근데 이제 3일자가 되면 네네.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딱 이 문제만 존재해요. 제 의식 속에. 아, 그래요? 100%가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 기분도 좋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는 내가 그거를 한없이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거를 내가 뭐 한 달이고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올려놓으면? 네? 한번 올려놓으면?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산에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면 능선이에요. 그래서 아. 저절로. 그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 저절로. 저절로. 아, 조금만 노력만 하면 돼.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저절로 되고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전율을 하고. 기분도 좋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보내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는 스님들이 네. 네. 그런 하한 거 동한 거를 하는 이유가 네, 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만 3일 정도는 어쨌든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만 하면은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서 바로 내려가니까 너무 아깝고. 네.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 이 고생을 하는데 네. 좋은 시간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내가 또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주를 이렇게 하죠. 한번 하시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 좋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으니까. 아. 막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는 태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뭐 막 쓰면서 해도 상관없나요? 생각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은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다 읽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예. 강한 몰입이에요. 아. 이게 강한 몰입이고 이제 그래서 강한 몰입은 네. 뭐 난제 해결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있잖아. 뭐 사업하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쨌든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할 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한 몰입은 뭐냐면 네.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 것 때처럼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생각하다가 또 이제 또 자투리 시간이 날 때 또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시간 생각하다가 또 아. 일이 있어서 다른 일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아가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약한 몰입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풀리죠.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데 제가 이제 약한 몰입하고 강한 몰입의 그 효율을 따지면. 네. 약한 몰입으로 한 6개월, 1년 만에 풀리는 문제가 강한 몰입으로는 일주일, 2주일 만에 풀려요. 와.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에서 상대가 안 되죠. 아, 그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한 몰입은 강한 몰입에 들어가려면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잡념이 계속 나오는데도 생각하려면 이 약한 몰입을 하지 않고는 힘들다. 아, 아. 제가 이제 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쓰면서가 더 좋은지 여쭤본 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를 이제 고민한다고 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막 있겠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뭐 이걸 또 해결하려면 뭐 무슨 배터리를 사야 되는 수소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생각 이제 막 한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네네. 생각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거 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점점 더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탄소 배출하다가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지? 자동차. 자동차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뭐 휘발유나 뭐 디젤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리니어하게 아주 그 작은 문제에만 쭉 그냥 집중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생각은 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은 잘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여러 이제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게 좀 있을 텐데 그 하나에 그냥 아주 별 중요하지 않은 거에 자꾸 이렇게 그냥 집중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일정 시간만 할 거다 그러면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으면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쭉 하다가 뭔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거가 떠오르면 네. 그걸 적습니다. 아. 그걸 적고 네. 잊어버려요. 그래야 그 다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또 생각하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네.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다음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무언가가 나름 뭐 결론이 뭐가 나오면 그걸 자꾸 적죠. 네, 적고 네, 잊어버리고 네. 또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이 몰입이라는 게 근데 뭐 현대인들 뭐 핑계를 좀 대자면 아마 몰입을 할 만한 여유가 아마 말씀 들어보면 한 네네. 일주일 정도 하면 참 좋은데 그 시간을 어떤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 빌 게이츠가 네. 그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회장을 할 때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이 1년에 두 번을 싱크 위크를 가졌어요. 아. 그래서 외딴 별장에 가서 네네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접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생각만 하는 거죠. 그거를 빌 게이츠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임원이 다 했답니다. 싱크 위크를. 네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싱크를 하려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문제. 그래서 문제는 직원들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만 볼 수 있는 그 인트라넷이 네. 싱크 위크라는 인트라넷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해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네, 네, 네. 뭐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문제를 딱 올려놓는대요. 거기에. 그럼 모든 임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올려놓은 문제로 내가 싱크 위크를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문제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어떤 문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싱크위크를 간다 네.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얻어낸 결론이 뭐 그런데 그거를 그걸 길게 쓰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네. 딱 그 1페이지짜리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한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 별표 다섯 개. 빌 게이츠도 한대요. 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좋으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싱크 위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몰입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페이스북 네. 같은 경우도 그 해커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해커톤? 해커톤? 그 해커톤. 그러니까 해커즈 마라톤 뭐 이런 준말인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 코딩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모여가지고 다 관련자들 다 모여가지고 계속 그냥 그걸 해결할 때까지 같이 먹고 자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마라톤을 해인 거죠. 그냥 네네네.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스 마라톤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모여가지고 그 팀에서 계속 그냥 그 문제를 끝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몰입의 개념이에요. 아, 끝장 토론 같은 거군요. 예예. 예. 결론 날 때까지 비슷한 간다. 겁니다. 예. 아, 예. 타운 미팅이라고 옛날에 잭 웰치가 했던 네네네. 끝장 토론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야, 몰입에 대한 호기심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생겼고, 아, 딱 말씀 들어봐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언제 어떤 주제로 할 수 있을까는 아직 제 머릿속에 이제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템플 스테이 같은 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요. 네네네네.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야 그럼 뭐 연구하는 분들 뭐 그분들이야 뭐 할 수 있겠다. 네네네. 굳이 내가 몰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반 그냥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 이분들께도 혹시 몰입이 필요한 이유나 하면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자영업 하는 분들 하고 직장인들도 네.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 풀어야 될 먼저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 설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몰입은 생각을 겨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겨누려면 네.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중요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들 보통은 네.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아, 그게 손님이 없나 그냥 요 정도 하다가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 하고 평소에는 문제를 이렇게 적어 놔요. 아. 저는 그거를 포커싱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커싱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네네.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거기다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커싱 포인트를 쭉 찾아 이렇게 찾은 다음에 네. 적어 놔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물론 네, 몰입하면서 문제가 찾아지기도 해요.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찾는 거는 그냥 보통 상태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찾은 거를 올려놓으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딱 중요하고 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들을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즉 기존의 일은 그대로 하는 거죠. 기존의 일은 그대로 하고. 네.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아, 그 생각 그거를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그분들을 아... 놔두고 포스트잇에 아, 그렇죠. 포스트잇에 그 핵심 단어를 적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여놓으면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잊어버리다가 아, 이 생각을 아... 해야지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항상 그 뭐 일정한 노력을 하면 그 시간은 문제의 난이도나 이제 개인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거는 하루 만에 나오고 이틀 만에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좋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 예, 그거는 뭐 제가 보장을 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뇌과학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게 네. 왜 그런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뇌과학이요? 네네. 그러니까 오... 제가 그 몰입을 이해하려고 네. 그렇게 앉아 있고 생각만 해도 왜 기분이 좋고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 그 생각을 또 하셨구나. 네, 근데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항상 왜 어떻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왜 가만 앉아서 생각만 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고 네. 그 아이디어가 나오나.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이제 난제 해결을 할 때는 보통 쉬운 문제 할 때는 그냥 생각하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난제에 도전할 때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네. 제가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야말로. 네. 그런데 이제 3일째 딱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 제가 이제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요. 깰 때 아,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거는. 아, 네. 그 딱 깰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깨어날 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고 깰 때 그 생각이랑 같이 깨야 돼요. 깰 때도 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간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숙면 이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숙면,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동정이려는 움직이거나 앉아 있을 때도 화두를 생각하고 화두를 놓지 않고, 몽중이려는 꿈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네. 숙면이려는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다 몽중이 되는 걸 다 경험하죠. 꿈에 나타나는. 근데 꿈에 나타나는 거는 몰입의 60-7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네. 이제 숙면 이려. 그게 3일 동안 이제 있다면 숙면 이려가 돼요. 이게 되는데 그때 기적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임팩트가 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임팩트가 큰 것들을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상태만 되면 일단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그 전에는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무 성과 없다가 왜 이 몰입 상태만 되면 아이디어가 쏟아지느냐.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원리가 있을 것 같다는 과학적 생각이 근거가 있을 거죠. 것 같은데. 네, 무슨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적어요 일단. 네. 중요하니까 적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제 과정을 보면 네. 과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요? 네,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운이 좋아서. 그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유레카 같은 거군요. 그냥 예, 무슨 뭐 과정이 있으면 내가 연구를 할 텐데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긴다. 근데 갑자기 운이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딱 그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갑자기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운이 좋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네.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제가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 네. 근데 제가 그 내용은 명확하게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 순간에 제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 사무실 문이. 네. 그래서 누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현재 그 문제는 아지랑이 같은 상태예요. 아직. 근데 나는 엄청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제 알고 네. 있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면 그걸 놓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얼굴을 돌리지를 못하고 이걸 놓치면 큰일 나니까 네. 그 이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이거 잘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왔는데도 고개를 안 돌리고 조금 이제 있으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었어요. 네. 적고 이제 고개를 돌리니까 그 사람은 가고 없어. 내가 자기가 왔는지 뻔히 아는데 고개도 안 돌리니까 간 거죠. 누구 온지는 아세요? 아니면 모르죠. 그것도. 아, 그것도 모르죠. 그냥 누가 있는지까지 누가 왔는데 아, 네. 그 사람 지금 고개를 돌렸다가는 이거를 이제 놓치니까 아, 되게 기분 나쁘셨겠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몰입할 때 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왜냐면 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집에서도 그래서 네. 부인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양해를 구하면 다 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알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중요한지를. 네. 근데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예요. 네. 내가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내용이 뭔지는 몰라. 네. 이게 특별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지금 막 만들어지면 내가 내용도 모르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였으면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먼저 알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꺼내지를 못했었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 아이디어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거가 지금 나오는데 이제 기억으로 나오는데 감정의 뇌가 예. 더 빠른 거예요. 이 전두엽보다. 아. 느낌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먼저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프로세싱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이거를 분리를 못해서 또 우연히 떠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 아이디어가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그 몰입을 안 함으로 해서 그냥 묻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순간 이상을 못 넘어가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럼 그 아이디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몰입 초반에?
저는 이제 몰입을 해서 알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예. 너무나 명백해요. 예. 잠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잠잘 때요? 예.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 제가 새벽에 이제 보통은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족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몰입을 잘 했는데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니까 이제 몰입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테니스를 치고 이제 몰입을 이제 하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9시 전에 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신다. 그러니까 그게 몰입 때문에. 네. 그게 상책이더라고요. 가족이 있을 때 몰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9시 전에 자면 12시랑 1시 사이에 그 생각이랑 같이 깨요. 밤 12시에 다시 깨신다고요? 예, 예. 예. 몰입할 때 항상 이래요. 예. 그러면은 주로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자고 있고, 아. 나는 이제 거실에 나오죠.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예. 새벽에. 아주 세상은 조용한데 이 우주에 이 문제가 나만 딱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적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율을 해요. 그럼 이제 적고 또 아이디어가 또 나오면 또 적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누워요. 이제 네. 그러면 누우면서 힘을 뺐잖아요. 네. 이렇게 이완을 했잖아요. 네. 그럼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또 일어서 또 적고 더 이상 또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또 누우면 또 나와. 또 그러니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막 이러면 가족이 깨니까 아예 그냥 소파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계속 그래요. 제가 몰입할 때는. 그러니까 누우면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을 하면 이제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제가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잠자고 나서 특히 새벽에 이게 중요한데 아침에까지 네. 자지 말고. 중간에 일어나야 돼요. 이 몰입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요게 또 뇌과학하는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전반부 수면에서 창의성이 극대화가 된다고 리벡 대학의 얀본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하고 딱 맞아서 저는 그분 얘기가 맞다. 이제 그러니까 딱 서너 시간 자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자고 나면 아이디어가 잘 쏟아지고 이러고 또 자거든요. 그리고 네. 아침에는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와요. 네. 요 서너 시간 잔 다음에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그 노트를 보면 알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네, 적은 네, 노트를 네, 보면 네. 이때 새벽에 나온 아이디어를 적은 거가 낮에 하루 종일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이때 적은 거가 하루 종일 내가 아이디어 적은 거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저절로 전혀 안 피곤해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안 피곤해요. 내가 잠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잘 거니까. 네네네. 이러고 밤을 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잠잘 때 만들어진 게 틀림없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잠잘 때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나 이제 뇌과학을 봤더니. 네. 뭐 뇌과학을 보니까 명백해요.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막 외우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인출은 내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인출의 문제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모든 내 그 러닝 내가 학습한 모든 거 경험 네. 모든 거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장기 기억이라고요. 뭐 롱텀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가진 그게 이제 잠재력인데 네. 그거 거기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좋은 것들이 그것들이 서로 이제 장기 기억과 장기 기억 연결이 되면서 인출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출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인출 능력은 이완이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할 때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네, 네. 뭐 이렇게 각성 물질이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억을 단기 기억을 만드는 애들이고 기억을 인출하는 그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이제 이게 망가진 거죠. 아. 치매. 그래서 네네. 치매 예방약이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기억을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들이 있는데 이걸 못 빌리는군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다 인출의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뭐 적절하게 네. 조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에서 이제. 그런데 이 인출은 이완할 때 아세틸콜린이 잘 분비가 되고요. 아... 그 이완할 때 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각성된 집중이 있고 이완된 집중이 있어요. 그렇죠? 각성된 집중과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할 때는 집중. 네. 뭐 기도를 할 때 하는 집중은 이완된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완된 집중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훨씬 좋은 거죠. 네, 인출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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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출을.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우리가 이완될 때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완할 때 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그것이 REM 수면. REM 수면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잠이 들 때 이제 창의성이 극대화가 되고요. 잠이 들 때, 또 이완될 때, 그러니까 선잠, 이완 이런 거를 다 활용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는데. 근데 그 선잠 들고 이완될 때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7시간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 상황에서 다시 그냥 걔는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 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출 능력, 기억의 인출 능력에 있어서는 잠들 때 우리는 천재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아... 누구나. 네. 누구나 잠잘 때의 뇌는 천재의 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활용을 못하죠. 왜 활용을 못하냐면 잠잘 때 뇌를 활용하려면 잠잘 때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숙면 이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잠들고 그 생각으로 깨면은 이제 제가 항상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몰입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뭐 수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이 몰입이란 단어를 안 쓰거나 혹은 몰랐거나 스스로 이제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과정들을 많이 하셨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작곡가들이 야 갑자기 노래가 확 떠올라갖고 5분 만에 작곡했다 이것도 어쩌면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맞습니다. 새로운 네. 곡을 막 고민하다가 잠들고 딱 일어나서 그게 막 써진다든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낮에는 우리가 각성 물질이 많거든요. 네. 그 물질들이 단기 기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억을 저장을 잘하고 낮에는 기억의 인출은 잘 못해요. 네네. 낮에는 밤에는 거꾸로 해요. 아, 기억의 인출 능력은 고양되는데 저장을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꿈을 여러 번 꿔요. 렘 수면 때 다 꿈을 꿉니다. 그렇다고 하죠.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밤에 풀린 거예요. 밤에 풀렸는데 이제 몰입을 해서 밤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네. 깰 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길 가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우연히. 네. 그래서 나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떠올랐다. 그걸 그래서 창의성이 우연히 떠오른다고 해서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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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밤에 다 풀린 거죠. 아. 밤에 풀린 거고 그게 이제 낮에 자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전부 잠잘 때 풀린 거죠. 당연히 이제 끝없는 고민을 많이 했고 몰입을 그렇죠. 했던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은 그 이른바 뭐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결국 이제 점점 세계가 바뀌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네.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지금. 네, 네, 네. 뭐 일반적인 그냥 뭐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로봇이든 뭐 컴퓨터든 이런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때는 지식을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죠. 많이 하여튼 뭘 담아놓는 사람이.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죠. 네, 이제는 네.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조합 이제까지 없던 유용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식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이거는 더 발전할 거예요. 그렇겠죠. 점점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AI랑 경쟁을 해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창의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결국 우리 뇌가 AI랑 아무리 경쟁해도 우리 뇌도 슈퍼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뇌도 슈퍼컴이기 때문에 그 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뇌 활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시도 이런 그 몰입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창의성 교육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어쨌든 보는 창의성 네. 얘기할게요. 저는 창의성이라고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생각하는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을 1분을 주고 뭐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거의 못 내요. 그걸 누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주고 뭐 시계를 그려라.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전부 그냥 뻔한 걸 그려요. 알고 있는 거 나오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네. 시간을 이제 10분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와요. 여유를 주면.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해본 사람이면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10분에 얻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1시간, 10시간, 일주일 이제 생각하는 시간의 문제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아 그래요?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입니다. 네. 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한다.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생각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나의 그 슈퍼컴퓨터인 뇌를 얼마나 가동을 시켰느냐, 그 가동률, 두뇌 가동률을 보면은 아마 형편 없을 거예요. 거의 머리를 안 쓰고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그러니까. 사칙 연산만 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이 슈퍼 우리 두뇌라고 하는 슈퍼컴을 결국 우리가 AI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풀가동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3개월 동안 할 때 그 방법이 쉬는 듯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이제 그걸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쉬는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고 하는. 네, 그게 네.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요. 우리가 상상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상상은 네, 네, 네. 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하라면. 그러니까 상상을 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결과에 집착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시간은 평생 있다 이런 기분으로 네. 내가 5분 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5분 만에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은 평생 있다 나 평생 이거 하나 할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제약을 갖지 말고 네. 아주 마음 편하게 상상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더 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자녀분들 당연히 키우셨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도 꽤 많으실 텐데 애들한테 야 너 상상해봐 창의적이 돼 이게 아무리 얘기도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슬로우 싱킹 혹은 뭐 몰입 이런 것들에 좀 더 익숙해지거나 이 즐거움을 좀 느끼기에 더 편 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이 강한 몰입까지 얘기했지만 약한 몰입을 네. 이제 그 약한 몰입에 의한 성공 경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몰입에 의한 성공 경험. 그러니까 생각해봐서 뭔가 결과물 나오는 거를 자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예. 예.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경험했을 때 고통스러웠다, 즐거웠다를 편도체라는 곳에서 계산을 해요. 네. 편도체라는 것에 이게 얼만큼 좋았다, 얼만큼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를 계산해서 네.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전두엽에. 그러면 이제 전두엽은 가장 보상이 많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두뇌의 어쨌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네네.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는 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호감과 비호감이 다 이렇게 네네. 생기는 건데 처음에 그런 미지의 문제에 도전을 할 때 처음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이.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네. 내가 성공을 했어. 결국은 내가 풀었어 그 문제를. 뭐 10분 만에 건 20분 만에. 네. 그러면 그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게 저장이 돼요. 그 과정에 힘든 건 약한 감정이거든요. 네. 그거보다 도파민의 짜릿함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게 저장이 되니까 나는 그 문제 푼 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계속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도전이 점점 커지는 게 좋죠. 나중에는 얘가 즐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 경험을 계속하도록 하면 좋죠. 그럼 저절로 창의적이 됩니까 애가? 그러니까 도전한다는 얘기는 네. 거기에 이제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네. 인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실제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창의성이 먼저 오고 도전 정신이 먼저 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열정이 먼저 오거나 그렇지만 요 세 개는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같은 특질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다 그랬어요. 뉴턴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뭘 의미하나를 보면 네.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고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몰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몰입을 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 이 사람 이분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들은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로부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이제 연구는 순전히 이런 겁니다. 어떤 팩트로부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끄집어내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면요,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아, 못 풀었으니까 내내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풀었으면 내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같은 천재가 내내 못 풀었던 얘기고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가 또 헤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네. 그런데 이 과정 내내 그 생각만 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고 헤맨 그 과정이 네.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 위대한 창의성이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만들어지지 네.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게 말하는 바가 또 있는데 네. 뉴턴이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 아인슈타인 뭐 천재잖아요. 네네네. 이런 천재가 내내 못 풀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뭐 한 시간만 생각하면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네네. 천재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창의성,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나깨나 생각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창의성, 도전 정신, 열정은 같이 다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도전했고 성공을 했다. 도전했고 네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인데 성공을 했고 그거를 수백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답이 안 보여.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 자신감도 많이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도전 정신이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하니까 창의성이 있는 거고 또 열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익숙해진 사람이 되면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요. 누군가가 막 되게 어려워하는 일을 막 더 찾아갈 것 같아요. 야, 너는 그 못 풀었지. 나는 풀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생각, 도전 정신 같은 게 막 생기고. 네네. 저한테 네. 몰입 훈련을 이 학생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에 있던 학생인데 네.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실업
경북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를 들어간 학생인데 네. 그 학생이 어쨌든 대학교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몰입을 해서 창의 로봇대 대상도 받고 경북대학교 69주년 졸업식 때 영예 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네, 네. 이 학생이 이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결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S급 인재, 핵심 인재가 됐는데 이 학생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그러니까 야 좀 더 재미난 거 없냐? 좀 더 어려운 거 없냐? 어려운 거 없냐? 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주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는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에 더 많은 이제 가치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이제 얻기가 좋은 네네. 그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 그런 훈련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저도 많이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전 시간에도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여기 나이대별로 좀 적절한 뭐 훈련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도전할 과제 주고 그다음에 그 성공한 그 경험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주는 게 제일 뭐 확실한 방법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어른들 네. 대상으로 하는 몰입 클럽을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몰입 캠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주니어 몰입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네, 최근에 네. 네. 그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료예요. 네. 이제 유료인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르죠. 주로 이제 학생들은 뭐 수학 문제 뭐 이런 거에 몰입을 하고요. 어른들은 실제 생활에서 자기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에서 또 뭐 그 몰입 클럽 다양해요. 뭐 네, 글을 네, 쓰는 네. 분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많고요. 뭐 이제 외국도 있고 국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다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회사원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몰입을 다 적용해서 다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수학 문제를 자주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수학이 좀 적당합니까? 제일 좋은 저 과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요. 수학을 네. 잘해야 되는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난이도가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하기 아주 적절해. 아 얘한테 네. 맞는 딱 그 정도를 그렇죠. 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가 딱 하고 도파민이 딱 나오게 하는 걸 경험을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아주 쉽게 시킬 수가 있죠.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주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주시는.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수학만큼 좋은 게 없는 거가 그 플라톤. 네. 플라톤이 플라톤 아카데미에 입구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적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더라도 네. 논리적인 사고가 이렇게 충분히 돼 있어야지 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처럼 답이 없는 문제를 막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한 사람이 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는 수학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위즈덤 칼리지라고 또 네. 나름의 이제 뭐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네. 교수님 네. 좀 도움을 앞으로 좀 많이 주셔서 네. 네. 저희가 어른들도 혹은 뭐 청소년 분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한번 저희도 조금이나마 네. 힘을 한번 좀 네.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좀 많이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뭐 저도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황농문 교수님과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시간 좀 내주셔서 저희 삼프로TV에서도 좀 자주 뵐 수 있도록 네,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황농문 교수님 오늘 너무나 깊이 있는 그리고 너무나 배울 것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